제가 무시동이터를 독일제만 쓰는 데가 이유가 있어요. 무시동이터 독일제를 쓰나 중국제를 쓰나 저희가 장착하는 인건비는 똑같아요. 근데 무시동이터의 가격이 중국제가 독일제의 반 가격보다 조금 싸거든요. 이왕 장착비 똑같이 전문가들이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내구성이 길고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고칠 수 있는 독일산이 더 낫죠. 그래서 독일산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돈 아낀다고 엉뚱하게 하느니 그냥 있는 거대로 그냥 다니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입니다. 자, 오마이캠프가 카페를 여는 거 아시죠? 뭐 오마이캠프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그쪽에다 공유해 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웬만하면 답변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마이캠프 카페 주소는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카페에 등록하셔서 재미있는 캠핑카 문화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에 동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들이 조금 좀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자동차만 찍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캠핑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뭐 고수들의 캠핑을 엿본다든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하는 채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오마이 캠핑이 있습니다. 오마이 캠프는 출고된 차량들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마이 캠핑은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얘기, 캠핑의 얘기들을 실어가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채널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션 같은 거 예약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겨울철에는 저 비수기니까 어느 정도 펜션 같은 걸 예약을 할수 있지만 펜션 하나 예약하는데 보통 1, 20만 원이 바다뷰가 보인다, 오션뷰가 보인다 그러면 보통 20만 원이 넘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나가서 고생하기 싫고, 나가서, 해먹기도 귀찮고, 해먹으려면 집에서 편안하게 해야지. 그냥 나가서 고생하느니, 숙박비 절감된 거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먹는 거. 저는 테마가 딱 그거예요. 맛있는 데 가고, 그 동네 사람들 잘 가는데, 그 동네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먹으러 가지. 나가서까지 제가 뭐 힘들게 막 그냥, 아침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아침 안 여는 집이 많아서 아침 때문에 제가 간편식을 갖고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꾸며서 밖에 나가서까지 다 음식을 해 먹는다. 음식 해 먹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는데 집에서 살림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뭐 일요일 같은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그럼 금방 점심 돼요. 그럼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럼 또 금방 저녁 돼요. 그걸 아침 점심 저녁 해 먹다 보면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럼 못 따라 나가요. 놀러 나간 건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제 캠핑하는 영상 좀 올려드리잖아요. 나이 먹고 좀 고생하신 분들은 나가서까지 요리하는 거 저는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싫어하는데 제 아내는 좋아하겠습니까?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음식하는 거에 대해서 더 싫어하실 거예요. 저 요리 잘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장교식당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웬만큼 요리를 다할줄 알아요. 잘해요. 그 집사람보다 더 빨리 합니다. 칼질도 빠르고. 되게 손 빠르게 음식을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 하기 싫어요. 이제 불편한데 밖에 나가서 아내분이 그거를 캠핑을 따라 나가면서 하신다? 아니,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여자분들은 이 안에다 싱크대 만들고 이런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왜 안에다가 싱크대를 만드는지. 아니, 햇반 먹으면 되지. 근데 나는 햇반은 죽어도 못 먹겠다. 꼭 해놓은 밥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밖에 나가서 저는 해먹는 것보다는 그냥 웬만하면 사먹는 것 쪽으로, 그쪽으로 저는 테마를 정했습니다. 뭐제 캠핑하는 거 동영상 올렸을 때, 아, 이게 뭐 캠핑이냐 그러는데, 아니 뭐 캠핑이 뭐 멀리 있습니까? 저녁에 답답한 집구석에 앉아있느니 좋은 공기 있는 공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캠핑이지 뭐가 달라요? 캠핑이 꼭저 강원도 산골 가야만 캠핑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 오늘 꽃 보러 저쪽 뭐 진해 갈 수도 있는 거고 철쭉 보러 매화 보러 좀 멀리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게 캠핑인 거지. 그냥 퇴근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에서 조용하게 있다가 오는 게 캠핑인 거지. 왜 그렇게 캠핑을 확대해서 일주일 갔다 오고 열흘 갔다 오고 그런 캠핑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캠핑이 가까운 데 있고 나가서 좋은 공기 아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드시고 오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갈데 많습니다. 저희가 SUV 캠핑카 에어컨을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지금 다른 차량들이 나오고 있고 에어컨을 달려고 그러면 최소한 500A 이상 정도의 그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부에 커튼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니시다가 커튼 필요하시면 오셔도 되고 이 커튼 같은 경우는 저희 아니어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사다가 직접 다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DIY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SUV 캠핑카를 만든다고는 여러분들이 보통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에는 뭐 커튼을 넣느냐, 인버터를 몇 킬로짜리로 할 거냐, 그리고 주행충 전기를 좀 고용량으로 할 거냐, 저용량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보통 SUV 캠핑카에 한겨울에도 잠을 주무시기 편하도록 하시려고 그러면 보통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몇백만 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있는 캠핑카의 부품들이, 제가 무시동 히터를 독일제만 쓰는 데가 이유가 있어요. 무시동 히터 독일제를 쓰나 중국제를 쓰나 저희가 장착하는 인건비는 똑같아요. 근데 무시동 히터의 가격이 중국제가 독일제의 반 가격보다 조금 싸거든요. 이왕 장착비 똑같이 전문가들이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내구성이 길고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고칠 수 있는 독일산이 더 낫죠. 그래서 독일산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는 AS 안 오게 하는 게 저희의 정책이다 보니까 제가 이왕이면 독일산 그냥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독일산은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파트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아요. 계속 업체들이 바뀌고 모델이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고치는 그 비용이나 새로 다는 거나 똑같은 비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0년 쓰시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독일산 무시동 히터 달아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안정적인 BMS가 달린 인산철 배터리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꾸미는 데는 보통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고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자꾸 가격 비교하신다고 막 물어보고, 뭐 가격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네이버 들어가서 부품 가격 검색해보세요. 전지시설은 인산철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시가책부터 그리고 인버터, 주행 충전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퓨즈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제대로 설치가 된다 그러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게 맞으세요. 이제 에어컨 제가 개발을 해놨고, 에어컨을 다시는 분들은 거의 500A 이상을 다세요. 근데 제가 270A도 못 다는 건 아니에요. 달 수 있어요. 에어컨을 달 수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쓰시기에는 500A가 더 낫죠. 270A 하면은 살살 틀어놓고 하면은 한 4-5시간 정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름에 더울 때 그럴 때 잠깐 킨다 그러면 실내가 좋기 때문에 270A로도 에어컨을 달 수 있지만, 뭐 저는 얘기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히터도 달 수 있습니다, 모두 달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달아드린다는 나중에 딴 말하긴 그렇잖아요. 에어컨 달아놓고 2시간밖에 못 써요, 3시간밖에 못 써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에어컨을 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뒤에 뭐가 준비된 다음에 에어컨을 다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순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시동 히터만 달아드린다라고 하면 무시동 히터 다 달아놓고 메인 배터리에다가 딱 무시동 히터를 연결했어요. 하루밖에 못 써요 저거는. 아니 다 달아놓고 돈 받아놓은 다음에 하루밖에 못 써요. 그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난 달아달래서 무시동 히터만 달아준 거지 난 몰라. 다 달아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방전이 돼. 방전이 되니까 그거를 갖고선 또 충전을 늘린다고 안에다가 산업용 배터리를 또 더 달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전기시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히터를 달던가 에어컨을 다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 손님들이 1, 2년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오시는 분들이고, 제가 업력이 24년이 됐다는 얘기를, 업력이 24년 된 거에는 그만큼의 여러분들한테 당위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예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 구독자가 2만 명 이상이 넘어가는 거겠죠. 제 채널을 계속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니고 딴 데 가서 하시더라도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침상을 만드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는, 이음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세히 보신다 그러면 얼마큼의 정성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끼는 게 아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얼마 전에 5배 온 차를 보여드렸잖아요. 단열방안까지 하면 벤 차량은 2주 걸리는데 그분 거는 구멍 메꿔주고 뜯으면서 원상 복구하는데 한 주가 더 걸렸어요. 3주 걸렸어요, 3주. 그분한테 한 주 더 걸렸으니까 돈을 더 받기는 그렇고, 차를 그러니까 한 번 망쳐놓으면 원상 복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거 다 버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돈 아낀다고 엉뚱하게 하느니 그냥 있는 거대로 그냥 다니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입니다. 파워뱅크 장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파워뱅크가 올라와 있겠어요? 쓰다 보니까 인버터의 용량이 부족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인버터 3kg를 다 갖고 다니는데 파워뱅크 인버터가 3kg가 되는 게 없어요. 파워뱅크 인버터가 3kg가 되면은 부피가 굉장히 커져요. 그럼 파워뱅크는 작아야 되는데 3kW 인버터를 붙여갖고 커졌다. 그럼 파워뱅크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한가다 오시는 5년 전 차량들 보면은 업그레이드를 안 하신 분이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그분들 파워뱅크에서 인산철 배터리로 가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캠핑에 전기 쓰시기가 편해진다라는 거. 산타페 TM 차량을 이용해서 2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27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60A 주행 충전기, 30A 외부인 충전기, 3kW 인버터까지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독일산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꾸며놓게 되면 앞으로 뭐 10년간은 크게 돈 들어갈 거 없이 그냥 타시면 되세요. 그래서 10년간 타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 9만 원 정도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 쓰신다 그러면 요새 전경 좋은 펜션 가서 주무시면은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은 주셔야 돼요. 바닷가 보이니까 보이는 데는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 정도는 주셔야지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약 필요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가고 싶을 때 마음껏 갈 수 있는 뭐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도 새가 지저귀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잠을 잘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산타페 TM 차량을 이용한 2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